HLB는 하이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0년 7월 8일 공시를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요. 공시는 하이투자증권이 아니라 DGB 금융지주의 공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투자증권이 DGB 금융지주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8개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이투자증권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개통도를 보면 8개의 자회사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하이투자증권이고 그리고 4개의 손자회사가 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친숙한데 의외로 상장회사가 아니라 비상장회사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2020년 말 기준으로 8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하이투자증권이 소송이 걸리니까 모회사인 DGB 금융지주의 공시로 나오게 됩니다.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공시로 나왔죠. 소송의 신청 일자를 보니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신청하고 1, 2주 뒤 공시가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HLB는 소송 대응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HLB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게 6월 29일입니다. 진양구 회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재를 출연해서 손실을 메꾸겠다는 내용을 밝힌 날이 바로 이날이죠. 그리고 몇달 뒤에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씩 공시들을 통해 옵티머스 투자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곧장 투자 사실을 밝히는 유튜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사재 출연하겠다고 밝히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것이 6월 29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하이투자증권 소송까지 신청하고 있던 것이죠. DGB 금융지주의 자기 자본은 약 8천억 원이므로 소송가액 300억 원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3.6%에 해당하죠. 그런데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의 입장에서는 꽤 큽니다. 그런 만큼 하이투자증권도 300억 원을 지키기 위해 피터지게 법정에서 싸울 겁니다. 물론 HLB도 마찬가지죠. 그 결론이 연말에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00억 소송의 결론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월 28일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두번 정도 변론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할거 없이 두번 정도 더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변론은 진술하는 걸 말합니다. 옵티머스 300억 소송의 당사자는 HLB와 하이투자증권인데요. 이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각 회사는 서로 상대방인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300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아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이렇듯 변론은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는 두번 정도 진술을 들어보고 끝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의 변론이 있으면 판결이 나올 테니까 기간을 얼추 계산해 보면 올해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또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판결이겠습니다. 3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당시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해당 뉴스는 4월 28일에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4월 27일이 2차 변론기일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나온 판사의 말을 토대로 뉴스 기사가 다음 날인 28일에 나온 것입니다. 2차 변론 때 판사는 두번 정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소송을 오래 끌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월 27일이 2차였으니까 다음은 3차겠죠? 많으면 4차까지 변론을 진행하고 마친다는 겁니다. 두번 정도니까 한 번일 수도 세 번일 수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에서 끝내겠다는 거죠. 판사는 어느 정도 재판의 끝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을 밝힌 겁니다. 사건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송은 2020년 6월 29일 HLB가 제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은 2021년 4월 27일에 열렸죠. 소송이 제기되고 2차 변론까지 대략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면 다음 3차, 4차 변론까지의 기간은 약 10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2차 합쳐서 10개월이니까 단순 계산, 3차, 4차는 또 10개월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단순 계산하여 내년 2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차, 2차 변론기일에 비해 3차, 4차 변론기일은 텀이 더 작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되고 변론할 때는 다뤄야 할 것들이 많지만 뒤로 갈수록 이미 다툴 만한 것은 대부분 다퉜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간단하게 서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일 겁니다. 판사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2021년 올해 300억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사는 예상한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2차 변론 때 HAB 측은 녹취록과 기록을 정리한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녹취록과 기록을 정리해서 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가로 제출할 게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걸 보면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HLB는 할 말이 많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하이투자 증권에서도 불리하고 시간을 많이 주면 HLB가 자료를 더욱 보강해서 가져올지도 모르니까 하이투자 증권 측에서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재판부에 HLB 측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HLB가 내달 말인 5월 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HLB는 한 달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증권회사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길어지면 불리합니다. 펀드를 팔았는데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돌려받기도 힘든 증권사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결이 나오고 판단해야 함에도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이 걸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신뢰를 가지고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해야 하는데 본업의 명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HLB는 자료를 계속해서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HLB는 증선위도 준비하고 300억 소송도 준비하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업을 위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결도 우리는 DGB 금융지주의 공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전에도 소송 등의 제기라는 공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 1월 14일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것으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공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각 판결로 3일 뒤 곧장 공시가 나옵니다. 제목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시가 나오는데요.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사건 신청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공시로 나오게 되는데요. HLB와 하이투자증권의 옵티머스 300억 원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DGB 금융지주의 공시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물론 뉴스 기사가 먼저 나올 수 있죠. 참고로 각하와 기각이 있는데요. 모두 재판에서 거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적합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기사에서 혼자 6천 건 소송을 건 소송왕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소송왕이 각하 처분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송왕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소송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각하 처분을 받았죠. 그러면 이를 두고 재심을 또 냅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폭증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6천 건을 혼자 쏟아내서 소송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소송을 냈는데 마구잡이로 내다 보니까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바로 각하가 나오면 바로 또 재심을 내는 작업을 반복한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공포의 원고죠. 진짜 업무가 아니라 가짜 업무를 쏟아내는 상사를 마주하는 느낌일 겁니다. 이게 각하고요.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각하는 요건도 맞지 않으니까 재판조차 안 하는 것에 비해 기각은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원고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전 기각 판결은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 줄 요약입니다. 4월 27일에 HLB와 하이투자증권의 옵티머스 300억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판사가 두 번의 변론을 더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래 끌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뉴스기사나 DGB 금융지주 공시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